노새 노새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이홍이요 달도 차려면은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 방청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 노래를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아니 대다수가 젊은 놈들 미친 놈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늙어서 펑펑 쓰면서 놀고 먹고 여행 때 다니고 해야지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도 나이 들고 늙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 똑같을 겁니다. 고관절이다, 퇴행성 관절이다 해서 제일 먼저 걷는 데 지장이 있는 관절들이 많아져서 얼씨구 절씨구 놀기는커녕 병원 다니기도 바빠졌고 힘들어졌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나이 젊으나 뭐 40-50대 이상은 장이 색장이나 화장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만일 있다면 지금까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학교라는 곳에 12년에서 16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내고 직장 가졌지, 결혼했지, 사회생활 하면서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 일, 가슴이 쥐어 힘드는 아픔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견디면서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 해결하고 부모님, 부부, 자식들을 형성한 가정이란 테두리에서 참 많은 애환을 겪으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한순간에 정들은 가족과 미련둔 재물을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 친지들의 아쉬운 애도의 기간은 1일에서 5일 안으로 마감하고 화구에서 약 1시간 지나면은 조그만한 한 줌의 잿가루가 됩니다. 많이 살아야 90평생 세상 속에 함께한 이 몸뚱아리가 1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참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 허무한 순간, 한 시간도 안 된데 제가 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울고, 웃는 그 많은 드라마 같은 세월을 지난 겁니다. 오로지 육신이 태어날 때 인연 따라 같이 한 영혼은 어떨까요? 자손들 잘 만났으면 부처님 전에서 49제는 지내줄 겁니다. 그러나 100일째, 1년째, 3년째는 과연 내 자식들은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절에 다녔어도 자식들은 다른 종교도 많아 그냥 어물쩡 찬송가 몇 소절 기도 몇 마디로 끝나기도 십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자손들한테 유언하고 가면 됩니다. 그건 글쎄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자손들의 의사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지금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사부대중 모두는 지금 말한 이 과정을 누구라도 피할 수 없이 다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처님 전에서 죽은 조상님들의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장제일, 백중제, 천도제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또한 유주 무주의 동식물의 천도를 위해 영산제니 수륵제에도 많이 동참하셨을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내가 죽으면은 내 후손이 나처럼 이렇게 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죽은 후에 길을 닦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문 드리면서 입지하는 예수제라는 날입니다. 한문으로 예수제. 하나님 아버지 영양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하고 끝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예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한문으로 닦을 미래에, 미래에, 그 다음에 숫자는 닦을 숫자고 제자는 상가, 제사 지는다, 차린다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리 제를 지내서 명부시황전에 덕을 쌓아서 극락왕생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 의례로서 예수제는 예수칠제 또는 생전예수제라고 합니다. 윤달에 뜨는 해, 매년 윤달에 뜨는 해 꼭 절에서는 봉행하고 있습니다. 즉, 망자를 해서 후손들이 죄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전에 자기 위패를 써놓고 내가 살아있는 몸인데 가상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나를 내가 제사를 지냅니다. 즉 죽음의 연습이고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을 때 시방에게 미리 덕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행사를 하면 미리 전에 연습, 시행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죽음을 가상해서 내 49제를 나는 이렇게 지낸다. 생전에 내 49제는 내가 지낸다는 뜻입니다. 망자에게 후손들이 지내는 것은 망자님 불러서 부처님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들고 지옥 중생이 계시면은 극락왕생하리라고 공부시켜주고 후손들이 축원해주는 겁니다.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내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오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생에 엇보였던 갑다. 전생에 내 빚을 갚았던 갑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전 예수제 기간 49일 동안 내가 전생에 이런 업이 있었던가 해서 전생에 업도 닦고 이생에 내가 생각했을 때 자잘못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손들이 지나도 엄마 아버지의 잘잘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기대했었던 걸 알지 않습니까? 단 부부 사이에 부부는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이것을 이 49일 동안에 부처님 전에서 꼭 참회하는 겁니다. 거기 입에 써놓고 내가 그 절을 한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절을 하는 이유가 언젠간 내가 죽어서 저기 입에 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내가 가상해서 내가 지금 있었던 잘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누구에게
등을 졌든가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런 것을 49일 동안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전에 있었던 업을 털어내는 거죠. 이게 생전 예수제와 수룩제나 영산제나 조상님들 천도제와 다른 일입니다. 또 이 의뢰 대상인 생자와 왕자가 공존하는 것이죠. 생자, 내가 생자고 내 입회가 있으니까 망자입니다. 가상적인 망자. 다른 의뢰를 대신해 지내주지만 생전 예수제는 본인이 직접 제주가 돼 참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왕생 극락을 위해 49일 동안 참회하고 최소한 7일마다 한 번씩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항상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쁜데 아무리 90년, 100년을 살아도 내 몸뚱아리 가는 시간은 한순간입니다. 한 시간 불과하지요. 그런데 1년 중 이 7일을 뺍니다. 7일 또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7일에 한 번씩 내가 내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 1년에 7번을 반성하는 기회, 참회하는 기회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올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의례가 바로 이 사시의 생전 예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전생과 이생의 업을 참회하고 깨끗하고 청순한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나를 깨끗이 하고 내 사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정도 못합니까? 여러분은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몰다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반복되고 60, 70년, 80, 90년을 살았어도 무엇을 쌓았다, 무엇을 이뤘다기 보다가 한순간, 1시간 동안 90년 쌓았던 몸뚱어리도 1시간 동안에 죄로 변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시 생에 극락 왕생해서 다시 이 생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생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칠칠이 49일 동안 7번을 시간 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본인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를 아끼고 나에 있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보듬어서 다음 세계도 내 영혼이 청결하고 고귀하기를 위한다면 이 시간을 꼭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삼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나를 공양하는 삼보전에 공양하기를 바라는 거죠. 49제는 스님들 따라 법문들을 매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입제해서 49일 여러분들이 각자 틀립니다. 똑같이 다섯, 열 명이 입제를 했다고 하면 열 명이 똑같이 되는 결과에 갔을 때 내가 참회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100가지를 하면 100가지가 밝아졌을 거고 어떤 물건을 닦고 눈을 내보세요. 이 염주를 100번 돌리면 얼마나 반들거립니까? 그냥 쥐고만 있고 돌리지 않는 사람, 쥐고만 있고 20번 돌리는 사람, 쥐면서 30번 돌리는 사람, 100번, 1000번 돌리는 사람 차이가 있듯이 49제 내 영혼을 입회를 걸어서 그냥 돈 몇십만 원 내고 절에 스님한테 해놨으니까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나를 갈고 닦는 거고 의식을 집행해서 그걸 인도하는 것이 삼보전의 스님입니다. 본인 스스로 털고 털어내야 이 생전 예수제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49일 동안 얼마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털어내느냐에 따라서 회향할 때 많이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고 다음 생을 위해서도 더 밝은 앞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49일 후 회향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49일 동안 여러분들의 업장을 털어내는 일에 열중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